안녕하세요. 요리 연구가 박연경입니다. 우리나라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오는데요. 설날에는 갈비찜 요리 등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지방이 적은 한돈 저지방 부위를 이용하여 건강한 한돈 안심 전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? 그러면 일단 안심을 좀 준비해 놨고요. 밀가루, 계란, 찹쌀가루, 땅콩, 깻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양념장이 필요한데요. 양파, 청양고추, 간장, 설탕, 식초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안심이 준비되어 있고요. 한 0.3cm 두께로 이렇게 좀 썰어 주시고요. 그러면 이 안심에 후추하고 소금을 밑간을 살짝 해주세요. 네. 후추와 소금을 밑간을 좀 해주시고요. 혹시 이제 핏기가 좀 있거나 물기가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핏기를 좀 이렇게 닦아주세요. 이렇게. 네. 그래야 옷이 안 벗겨지거든요. 네. 이렇게 좀, 닦아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좀 익힐 거고요. 이렇게 해서. 그래서 계란에다가 넣어주세요. 네, 우리 돼지고기 안심 전을 찍어 먹을 양념장이 필요하겠죠. 그러면 양파를 좀 준비해 볼게요. 양파를 그냥 다지셔도 좋고요. 송송송송 채 썰으셔도 좋고. 고추, 청양고추. 칼칼하게 술안주로 드신다 그러면 예. 청양고추를 좀 썰어주시고요. 이렇게 준비된 거에다가요. 양념장은 이제 섞어보겠습니다. 뭐 간장, 예, 찍어 먹어야 되니까 간장, 그 다음에 식초, 그 다음에 설탕을 조금 넣고요. 아니면 집에 매실효소 같은 거 있으시면 매실효소나 꿀 같은 거 넣어주셔도 아주 좋아요. 약간 달짝지근하게 이렇게 설탕 좀 섞어주시고요. 채소를 여기다 넣어주면 간장에 그러니까 짠맛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돼요. 그러면서 채소에서 즙이 나와서 또 간장이 짜지 않게 되겠죠. 물을 타지 마시고요. 이렇게 채소에서 수분이 나오게 도와주고요. 자, 그럼 재료 보시면요. 돼지고기는 약간 몸을 서늘하게 하지만 지금 여기 양파, 청양고추, 그 다음에 깻잎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몸을 데워주는 역할을 해요. 자, 그러면 제가 좀 땅콩 견과류를 좀 다져줄 건데요. 지금 이런 키친타월을 펴고 견과류를 다지면요. 이렇게 날아다니지도 않고 땅콩의 기름이 도마에 안 배고 해서 이렇게 키친타월 놓고 자시나 땅콩이나 이런 견과류를 다져주면 좋습니다. 네. 깻잎도 이렇게 여러 장을요. 이렇게 같이 한 번에 묶으신 다음에 손에 모은 다음에 얘를 돌돌돌돌 말아주세요. 그러면 여러 장을 한꺼번에 썰 수가 있겠죠. 깻잎이 몸을 데워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깻잎이나 뭐 허브나 뭐 이런 것을 좀 섞어주시면 좋아요. 뭐 파도 괜찮고요. 예. 그러면 마지막 오신 찹쌀가루를 좀 넣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땅콩. 그런 다음에 깻잎 다져놓고. 여러분들 보통 소고기로 육전을 담가 보셨잖아요. 근데 오늘은 돼지고기로 한번 해보세요.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. 자, 이 계란 옷 입힐 때요. 계란 옷 입히고 손을 대면 안 돼요. 손은 여기 이제 계란에다 손을 대지 말고요. 이렇게 계란에는 젓가락으로만.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해야지 계란을 입혔다면 여기 나중에 눈사람들이 달리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, 찹쌀가루 뭐 이런 거 섞어서 그러면 손에 이렇게 달라붙는 게 없어요. 땅콩이 붙게, 예, 견과류가 붙게 이렇게 꼭꼭 눌러주세요. 옷이 입혀졌어요. 지금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주세요. 좀 두르고요. 자, 그런 다음에 이 가루가 너무 묻어있으면 털어서. 고기가 얇기 때문에 예, 빨리 잘 익거든요. 그렇다고 불을 너무 센 불에서 하시지 마시고요. 중불 정도에서 지글지글 봐가면서 예. 꼭 마치 포크 커틀리처럼 왜 돈가스라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한국의 포크 커틀리
네, 그런 느낌도 들죠. 네. 네, 담아볼게요. 다 됐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양념장을 올려주는데요. 지금 이 양념장을 드시는 게 아니라요. 피클처럼 이렇게 담가놓은 양파, 청양고추를 같이 얹어서 곁들여서 드시면 간도 딱 맞고 칼칼하고 영양도 밸런스가 맞고 좋으실 거예요. 자유롭하고 국물도 피클 국물도 약간 넣어서 이렇게 어떠세요? 돼지고기 안심전 마음에 드셨나요?